언제 왔어? 스타일이 바뀌었네. 달라 보여. 어떻게 보이는데? 뭐라고나 할까? 좀 단단하고 강해진 느낌? 입궁 때문인가? 어제 신이하고 채경이 합방했어. 물론 어른들의 명이었지만.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. 정말이야? 응. 맞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어. 얘기해줘서 고맙다. 아직도 신이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해? 이제 어려운 거 아닌가? 난 아직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어. 아, 효린이는 왜 자꾸 비공감한 악기를 태클을 거는 거예요? 누가 아니라오? 왜 태국까지 따라가서는 체경이 속을 뒤지냔 말이오? 그냥 나오는 기사야. 그래도 그놈의 기사가 꼬리를 물고 커진 거 아니오. 다 그게 그 집 기집애 때문이오. 저런 기집애는 한번 혼쭐을 해야 되는데. 아마 주변에서 그만 좀 떠나지. 남의 남편 꼬셔서 뭐 하려고? 니들이랑 할 얘기 없어. 이게 야, 너 재벌 딸은 다야? 우리 말이 틀렸어? 너 앞으로 남의 남자한테 관심 끊고 채경이 그만 괴롭혀. 니들이 신경 쓸 일 아니야. 이거는 신이랑 내 문제니까 비켜. 야! 황태장이 너가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나는 거 모르? 같은 학교 친구끼리 어쩜 그럴 수가 있니? 약한 척하지 말고 일어나 지금! 야! 너 뭐하는 짓이야? 괜찮아? 예, 사모님. 엄마가 병원에요? 어느 병원이요? 81병동이요. 예,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